다음 소식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누가 함께할지도 관심입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과 오찬 참석자를 발표했지만 북한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볼턴 보좌관의 상대역에 누구를 내세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첫 만남에 이어 45분간 통역만 대리고 단독 회담을 합니다. 한국 시간 11시에 시작될 확대 회담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안보보좌관, 켈리 비서실장이 참석합니다. 북한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여정 제1부부장 등의 참석이 유력합니다.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 맞상대로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노광철 인민무력상을 데려온 거라는 관측입니다. 외교통인 리수용 부위원장, 리용호 외상이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정상회담 참석자 외에 추가로 오찬에 함께할 인사도 공개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성김 필리핀 대사, 포틴저 아시아 담당 보좌관 등입니다. 회담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리수용과 리용호는 오찬에 함께할 가능성이 있고 성김 대사의 협상 상대였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 현송월 단장 등도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첫 만남 때 악수를 어떻게 할지도 관심입니다. 키 차이가 큰 두 정상이 기념사진은 어떻게 찍을지, 김정은 위원장이 영어로도 인사말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